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오늘은 덕곡 배드민턴 본점의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해서 이동선 코치님과 현장에 다녀왔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는 1층인데요. 1층만 해도 공간이 좀 넓어 보이시죠? 저는 처음에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맨 땅만 있을 때부터 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새로 지어진 건물의 뼈대를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1층에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 그리고 사무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체육관에 오시는 회원분들을 조금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을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회원분들은 하체 운동은 레슨 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2층도 넓고 층고도 엄청 높더라고요. 층고가 높아서 이제 클리어나 언더 치실 때 천장에 셔틀콕 닿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덕콕 회원분들은 나중에 운동하시고 나서 북한산 뷰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는 회룡역에서 가까워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읍동의 거리가 멀어서 또는 뭐 교통이 불편해서 좀 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찾아오시기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선 코치님을 뵈면 항상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모인 걸 보면서 덕곡 배드민턴 본점이 좀 많은 분들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 이제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아, 샤워실도 있어요? 그렇죠. 와. 샤워실. 엘리베이터. 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야. 오케이. 2층이 체육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2층이 체육관입니다. 코트. 여기부터 쭉 엄청 크죠? 야, 이게 준역세권이거든요. 준역세권. 그러게요. 아파트가 이쪽에는 엄청 많은데도 반대는 이렇게 또 산이 있어요. 야, 여기 단타 치면 좋겠다. 그죠? 네. 이게 회룡역에서 가까워요. 회룡역에서? 네. 걸어와도 금방 와요. 여기 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런 땅을 찾으려고 지금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까 언뜻 듣기로는 16년 걸리셨다고. 걸렸어요. 맞아요. 정확히 네. 16년이에요. 야, 높죠? 살짝 무서운데요? 원래 저런 이런 상태였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뭐 중간 점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제 뼈대는 다 만들어졌고. 그렇죠. 여기가 덕콕 2호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덕콕 본점입니다. 본점? 13m입니다. 13m. 네. 친구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게 놓겠습니다. 네. 13m입니다. 일단은 지금 뼈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 더 채워지고 완공되면 한 번 더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아, 근데 이 동네가 거주 마찬가지만